사기 코인을 일컫는 스캠 코인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교란하고 저해하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스캠 코인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를 현혹시켜 투자금을 유치한 뒤 잠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원래 스캠이란 도박 게임에서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속임수를 일컫습니다. 시장에서 스캠 코인은 세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우선 처음부터 사기를 작정하고 만든 악질적인 스캠 코인을 초급 스캠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당초 구현이 불가능한 미션을 차별적 기술로 해결했다며 유명 거래소에 상장되기만 하면 원금의 몇 배 이상은 보장하겠다고 미끼를 던집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노령층과 주부층 등 암호화폐 투자로 큰 돈을 만지겠다는 심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물선 코인으로 대대적 사기에 나선 신일 골드코인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보물선에 대한 실체와 가치 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투자 현혹에 나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도 투자 피해자 다수가 노령층과 주부층으로 이뤄졌습니다. 두 번째는 중급 스캠인데요. 초급 스캠보다 판별이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초급 스캠과 마찬가지로 사기를 작정하고 백서를 작성하나 사기인지 진짜인지 분간하기 힘들 만큼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블록체인 개발자들을 고용해 시스템을 만든 후 일부 거래소에 뒷돈을 주고 코인을 상장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이럴 경우 코인 상장 거래소가 믿을 만한 거래소인지 아닌지를 먼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은 고급 스캠입니다. 사실 스캠으로 구분하기 애매한 상황으로 처음에는 기술력과 조직을 갖추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개발을 포기한 뒤 스캠 코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애초 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부는 다수 투자자들의 스캠 오인 주장에 스캠 코인으로 전락하는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절반 이상이 애초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개발을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입니다. 10대 암호화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트론의 경우 과거 스캠 코인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CEO의 잇따른 구설수와 프로젝트의 진전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일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이 빗발친 것인데요. 그러나 트론은 이러한 루머를 잘 극복하고 결과물을 하나씩 내보인 끝에 현재 시총 10위권에 안착한 상태입니다.